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바리스타 소마입니다. 이번 주는 디저트 프렌즈의 캐릭터 굿즈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엽서, 그립톡, 실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그다음에 점착 메모지랑 투두리스트 메모지 이렇게 여섯 가지 제작을 해봤고요. 이 제작 비용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일러스트 페어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사용해서 이제 다시 재제작을 하였고, 아마 기간은 한 일주일 그래서 2주 안으로 아마 제작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굿즈들이 이제 집에 도착을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작하는 굿즈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저희 카페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 용인 쪽에 모리상점이라는 소품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디저트 프렌즈가 입점을 해 있고, 따로 유튜브도 같이 운영을 하시니까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그리고 인스타 그램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상품을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 디저트 프렌즈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텀블벅을 진행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기 끝!